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음성으로 인사드리는 게 처음이라 많이 어색한데요. 곱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봄동으로 쌈 싸먹기 한번 해볼게요. 봄동 한 포기로 다듬기 한번 해볼게요. 잎을 손으로 한 장씩 툭툭 이렇게 떼내도 괜찮지만 칼로 뿌리를 이렇게 도려내면 깔끔하게 한 번에 다듬기 정리가 됩니다. 물에 5분만 담궈뒀다가 씻으면 흙이나 이물질들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가볍게 살살 씻어줘도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두번 헹궈줄게요. 끓는 물에 왕소금 한 큰술 넣고 데칠게요.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적당하게 잘 익었습니다. 시원한 물에 두번더 헹굴게요.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는 봄동 쌈이지만 저는 그냥 좀 부드럽게 먹고 싶어서 큰 잎은 껍질을 살짝 벗겨서 먹었어요.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부드러워서 먹는 김에 아주 좋습니다. 청양고추, 대파, 고춧가루, 송깨, 액젓이나 진저. 이때 젓갈량은 야채가 자작할 정도만 넣으면은 이렇게 짜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새철 맞은 봄동으로 쌈밥 맛있게 해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